네, 좋습니다. 정말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두 곡만 공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17집 정규 앨범은 그럼 언제쯤 만나볼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경림 씨가 이때쯤 나와라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곡에 기한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곡 작업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정해볼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곡도 네. 사실 이 창작의 그 고통이라는 게 엄청나죠. 아, 이런 거구나 싶은데 예전에 뭣도 모르고 음악을 만들고 그냥 씩씩하게 해왔었던 때하고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분석하고 곡의 완성도 또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음악이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이 그쵸. 꽉 차 있으니까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새 음악을 만들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뎌지고 늦춰지는 건데 뭐 빨리 해야 좋을 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네, 맞아요. 그 네임드라는 거 그 이문세라는 이름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 무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실 것 같은데 근데 또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한 4년만 어렸어도 윤계상 씨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네, 그런 얘기 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윤계상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윤계상 씨 저런 연기도 저런 연기가 3분 몇 초 만에 저런 연기가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몇 시간 찍었겠죠. 그런 얘기도 하시면 안 되고요. 윤계상 씨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곡도 너무 좋고 계상 씨의 연기도 너무 멋졌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기자님들과 함께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함께 이 곡을 들으니까 더 좋고 다음 곡은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수많은 기자님들은 그 비디오를 보시기보다는 뭘 치세요. 지금 일하시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보고 일해도 되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아, 그렇습니다. 예, 일하시는 중이신데. 저는 그래도 저게 이제 비디오가 작품이니까 네. 작품을 감상하신 후에 후기를 남겨주셔도 좋은데 막 계속 이렇게 몰두하시니까 좀 안쓰러워서. 예. 그 또 이문세 씨께서는 우리 그 기자님들이 잠시만이라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를 예, 만끽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맞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다음 곡이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자, 이 곡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잠시 예. 아니 왜 사진을 왜 찍으세요? 예, 제가 잠시 타이핑을 내려놓으시고 예, 키보드를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함께 예, 지금 보고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음악하길 잘했구나. 좋든 싫든 어쨌든 제 음악에 귀를 기울여 주실 맞아요. 수 있으니까요. 예. 자, 아무래도 참 희한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한 곡이기 때문에 애정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내일 아침 라디오를 진행할 때 이별에도 사랑이 마이 블루스 두 곡 중에 한 곡을 틀어야 된다면 어떤 곡을 틀실 겁니까? 저는 뭐 속마음은 상관없고요. 예. 그 방송에 내보내고 싶은 저의 새 노래다 하면은 이별에도 사랑이 를 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DJ니까 제가 생각해 이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고 이문세다운 어떤 그냥 이문세도 사랑이라는 걸 해봤고 이런 사랑에도 이런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었어요 라고 그 아름다운 그 왈츠 4분의 3박자의 편안한 왈츠의 실 그 리듬에 실은 저의 마음을 이렇게 툭툭 던지고 싶었어요. 이 가을 하늘에 툭 던지고 싶은 노래가 이별에도 사랑이입니다. 네, 내일 오전에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사실 본인보다도 선배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조용필 선배님이시라든지 네. 이렇게 앨범을 내시고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굉장히 기쁘고 반가우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가시니까 저도
뒷짐지고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렇지만 우리 용필이 형님은 은퇴 공연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경스럽고 그 쓸쓸한 은퇴 공연은 안 하시고 뭐 언젠가는 못하게 될 수 있겠지만 못하게 될 수 있을지언정 내 스스로 나는 이제는 마지막이야 라는 그런 단어를 남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쫓아가는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쫓아가는 후배들에 대한 그 일종의 뭐 용기 그리고 위안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요. 네, 후배이자 팬으로서 바람을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종문화회관 시어터 이문세를 제가 가서 재밌게 봤는데 그 춤 실력이 정말 예사롭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춤에 대한 이런 욕심이 있으셨던 건지 춤에 대한 네.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춤만 잘 췄으면 아, 댄스곡 몇 곡 그냥 일단 17집 앨범의 타이틀곡은 댄스곡으로 좀 가서 나이 60 중반에 그냥 비처럼 추고 싶은 게 저의 꿈이요 로망인데 아니 근데 지금도 연습하시면 추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 그 다음 곡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한 곡은 제가 어떻게 쓴지 해볼 요량이 있지만 그 다음에 발라드 할 때의 그 숨차오름이라든가 버겁구나 왜 그랬니 뭐 이런 후회가 계속 밀려드는 것 같아서 이문세 씨 나에게 춤이란 도전하고 싶은 장르다 예. 예. 자 60대 비 나야나 아 그거 진짜 타이틀로 가면 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롱런하는 비결 매력 뭘까요? 제가 제 스스로 제 공연을 판단하기 너무 참 어색하고 서투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진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기획과 구성과 기획력 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고 압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제 노래만 최선을 다해서 노래했을 뿐이고 그 외에 밴드 또 그 뮤지컬 팀들 또 음향 조명 뭐 각종 무대 디자인 이런 분들이 각기 유닛으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붙들어서 만들어 가니까 저는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문세는 그러면 노래라도 잘해라잖아요. 몸짓이나 아니면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저는 제가 그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몸 관리를 하는 겁니다. 몸 관리가 제대로 돼야 노래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60대 비가 과연 저처럼 건강할 수 있겠냐? 짜샤? 라고 제가 이렇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내가 춤은 내가 비보다는 못 추지만 체력에 대한 안배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후배들한테 그렇죠.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선배여야 되니까 그런 거 좀 나름대로 루틴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조용필 씨는 은퇴 공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문세 선생님도 후배들에게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좀 본인은 은퇴 공연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 또 아까 그 마이 블루스 노래 가사에 좀 선생님이 대입해 보니까 울컥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노래를 작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시니까 또 라디오에 복귀해서 지내고 있는 소감이 어떠신지 왜 라디오에 복귀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문세라는 이름하고 라디오라는 세 글자하고 그냥 친근감 있게 떼놓을 수 없는 그냥 함수관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는 라디오를 통해서 성장했고 라디오를 통해서 꽃을 피웠고 수많은 청취자들과의 그 교감을 통해서 이문세는 지금도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를 공연하고 뭐 앨범 작업하고 뭐 이러느라고 또 여행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라디오를 그만둔 지 13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 안에 수많은 질문을 받았죠. 라디오는 근데 복귀는 할 생각이십니까? 언젠간 다시 라디오 그 친정으로 다시 복귀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언젠간 돌아갑니다. 그 때를 아직 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돌아갈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저의 고향이 TV 프로그램보다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거를 그 정서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의 정서는 라디오구나.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라디오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구나 싶어서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라디오로 복귀한 거고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시간은 1시간짜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스태프들이 2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회의하고 선곡 회의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라디오에 목숨 걸고 집착하지 않아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복귀하면서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진 거예요.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나고 그래서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언젠간 예전에 이문세의 그 영광을 되찾는다는 뭐 그런 욕심은 전혀 부리고 싶지 않지만 근데 라디오의 정서는 아직 남아 있구나 정도의 그런 사랑은 받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DJ입니다. 언제까지 대부분 이제 관객들이 저를 만나고 돌아가면서 막 악수라도 한번 하면 뭐 앞으로 30년은 끄떡 없겠어요. 뭐 그런 저한테 가장 찬사를 보내는 그런 표현들. 20년은 끄떡 없겠어요. 또는 앞으로 10년만 더 열심히 해주세요. 점점 줄어들어요. 나는 진짜 한 20년 끄떡없이 할 생각인데 화이팅 하시고 10년은 문제 없으시죠? 뭐 이런 거죠. 아, 10년이라 막 70대 중반도 안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하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아 내가 나이를 이렇게 또 이렇게 음악 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했던 것을 잠시 잊고 살았던 것이에요.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저의 선배님들이 은퇴를 합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그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은퇴 공연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퇴라는 것 자체는 쓸쓸히 퇴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를 추억으로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퇴장하겠습니다인데 아 뮤지션들, 아티스트들한테는 퇴장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걸어 나올 수 없으면 휠체어를 타고라도 나와서 인사말이라도 하고 들어가더라도 그냥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 객석에 앉아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운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은퇴 공연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은퇴 공연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제 스스로에 대한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음악에는 유통기한이 없듯이 새 앨범을 내는 것도 어느 기간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7집을 지금 준비하고 중간에 이렇게 음원을 발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이 시점에서는 이 음악이 어울리겠구나. 내년 여름쯤에는 좀 더 활기차고 이렇게 더위를 잊을 만한 그런 곡들이 또 만들어지면 그때 또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제 계획은 내년에는 어쨌든 17집이 꼭꼭이 다 차서 자 새로운 앨범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꼭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공연도 하면서 음악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때 다시 한번 짠 하고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개되는 음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인사드릴 거예요. 이문세 씨. 여러분,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데뷔했을 때, 아니 이건 이제 끝났으니까 데뷔했을 때 우리 경림 씨 단발머리에 그 교복 입었던 여고생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완전히 아버지 이제 좋은 친구들을 좀 잘 이렇게 선발했으면 좋겠다, 도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행히 그런 위치가 됐었을 때 우리 경림 씨가 그 방송반 고등학교 3학년 쫄래쫄래 와서 저한테 2학년이었나? 아 그랬었어? 근데 되게 성숙했다 그때. 그렇게 시작한 인연인데 지금 저를 돕고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이런 박경림 씨로 이렇게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예, 갑자기 부흥회가 된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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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희 잘 살겠습니다. 네.